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G4K English Grammar for Korean의 초급 영문법 강의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기초 영문법으로 해서 25강 정도를 공부를 했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기초 영문법을 하지 않고 지금 초급 영문법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우선 EG4K 100, 이건 이제 초급 영문법이 아니라 기초 영문법 제일 처음에 있는 강의입니다. 이건 EG4K 모든 74개 정도의 모든 강의에 안내를 하는 것이 EG4K 100이기 때문에 그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앞에서 그 기초영문법 25, 6강 되죠? 25, 6강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상 기초영문법 공부하실 때 하신 그 방법대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고요. 자기가 수준이 기초영문법은 너무 쉬워서 그냥 건너뛰고 이 초급영문법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우선 뭐에 대해서 EG4K가 영문법이 어떤 영문법이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공부는 어떻게 하고는 그런 방법들, 전략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EG4K100을 먼저 공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EG4K에 공부하는 그 요령을 좀 간단히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앞에 강의 EG4K 201은 좀 강의가 길었죠? 초급 영문법 첫 번째 강의라 강의가 길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부하는 방법을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EG4K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영문법을 골라서 좀 알기 쉽고 설명을 좀 알기 쉽게 해주고 그 다음에 좀 지루하지 않도록 양을 조금 줄여가지고 지루하지 않도록 동영상을 제작해서 그것을 올려주고 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이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이나 성인들이나 노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런 좀 집에서 마음 편하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회 공헌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활용을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 옆에 언제든지 노트하고 연필을 준비하셔가지고 새로운 단어가 나온다거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거기다 노트에다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왼쪽 아래에 있는 일시정지 버튼 있죠?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소리를 내면서 읽어가면서 그것을 자꾸 반복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question이라는 단어를 몰랐다고 그러면은 question 나오면 question 하면서 자꾸 써가면서 소리를 내가면서 발음을 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얘기했지만은 왼쪽 아래 일시정지 버튼하고 다시 일시정지 버튼으로 이제 다시 시작 버튼이 나타나죠. 삼각 버튼. 그것은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필요할 경우에 그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걸 누르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누르고 다시 시작하고는 그런 방법을 쓰시고요. 또 다른 한 방법은 저쪽에 나중에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 자기가 공부를 잘 했는지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를 풀어봐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뒤로 돌아가서 여러분 뒤로 돌아가는 방법 알죠? 밑에 그것을 쭉 옮기면은 뒤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뒤로 돌아가서 모르는 것만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고요. 다른 한 방법은 그냥 일부 모르면 모르고 틀리면 틀리는 대로 아 내가 뭘 틀렸구나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일단 끝내고 다음에 바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번 끝내고 또 전체로 다시 한번 볼 수도 있고 또는
그 다음날, 공부는 그 다음날 할 수도 있고, 한 일주일 간격으로, 일주일 후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일부 몰랐던 것을 다음에 한번더 강의를 들으면은, 좀더잘 알게 되고, 그래도 모르면 또한번 들으면 알게 되죠. 온라인 강의, 사이버 강의의 가장 좋은 점이 지금 얘기한 것들입니다. 왜냐면은 필요할 경우에 정지시켜 놓고 자기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모르면은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얼마든지, 더구나 이렇게 무료로 제공되는 강의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공부하다 좀 지루하거나 쉬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일시정지 버튼 눌러놓고 쉬면 되죠.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도 되고. 그런 오히려 사이버 강의가 face-to-face, 대면 교육, 교실에서 하는 그런 수업보다도 갖는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뭔만 전제가 되면은, 그 컨텐츠의 질이 좋기만 하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요즘 자꾸 이런 사이버 교육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컨텐츠의 질을 개선하고 컨텐츠를 잘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해서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쩌면은 학교라는 것 자체가 이런 지식을 공부하기에는 그 학교는 없어질지 모릅니다. 왜? 사이버 교육으로 다 대체가 될지도 모르죠. 그럼 교사가 타임즈 같은 데서 앞으로 금세기 내에, 100년 이내에 없어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그런 직업이 교사 직업도 하나가 있습니다. 교사가 앞으로 필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교사가 만들어놓은 컨텐츠가 있으면은 그걸 써버리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영어 교사가 한국에 뭐몇명 있을까요? 몇만 명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교사가 필요 없고, 아주 훌륭한 교사, 예를 들어서 100명만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 사이버 교육을 제공하면은 대한민국의 영어 실력이 쫙 올라갈 거니까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면은 다시 한번더 듣는 그런 방법으로고요. 그다음에 또자 이게 지금 EG4K가 세 단계 수준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기초영문법,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상급반이랄지 중학교 초급반이랄지도 할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영문법을 한 25강 정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초급영문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초급영문법. 이건 보통 한 중학생 정도 영어를 좀 초등학교도 배우고 중학교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걸 문법적으로 정리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에서 초급영문법을 제가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으로서 이미 제가 영문법을 옛날에 한번 공부했던 적이 있던 사람들은 중급영문법, EG4K 300단입니다. 초급영문법은 EG4K 200단이고요. 201, 205 이런 식으로. 기초영문법은 EG4K 100단입니다. 100, 102, 105, 113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이미 내가 이런 초급 정도는 이미 한다는 사람들은 이걸 건너뛰거나 또는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볼까 하고 쭉하니 봐도 좋습니다. 그때 볼 때는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수레바퀴 거 있죠? 수레바퀴, 바퀴 같은 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동영상을 사용을 조절하는 그런 버튼인데 그걸 누르면은 속도, 이 동영상의 속도 조절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은 2.0, 1.5, 1.25, 뭐 1.0, 0.75, 0.5, 0.2까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속도를 나타냅니다. 1.0이 정상 속도입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어떤 사람이 강의를 제작할 때 처음에 제작했던 대로의 그런 속도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나 에이 다 아는 것이라 좀 빨리 봤으면 좋겠네 하면 그것을 갖다가 1.25나 1.5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말이 빨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보니까 풀어보니까 다 거의 다풀수 있는 그런 문제라 아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이 강의를 선택을 안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래도 한번 복습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지루하면은 1.25나 1.5 다 놓고 하면은 20분짜리가 아니 30분짜리가 20분이면 끝나니까 빨리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은 어떻게? 모르면은 반복하고 알아서 그냥 한번 휙 지나가고 싶으면은 속도를 조절해서 하거나 한번 휙 지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자기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반복을 하고 더구나 말이 빨라서 이게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면은 그 속도를 갖다가 0.75 정도로 0.75 정도로 놓으면은 좀더 따복따복 이런 식으로 따복따복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느려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더 좋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Easy 4K라는 것이 세 단계로 되어 있다. 자기가 맞는 단계를 골라서 맞는 방법에 따라서 노트를 놓고 연필을 놓고 소리를 내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속도도 조절해가면서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죠? 문장의 오형식을 배웠죠? 오형식.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오형식이 아주 중요하니까 그걸 잘 아직도 모르는 분들은 다시 복습을 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 중에서 이미 동사가 기초용법에서는 뭘 배웠습니까? 동사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다. 그럼 비동사의 의문문이나 비동사의 부정문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럼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어떻게 만드느냐? 동사의 현재형, 과거형 이런 시제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동사에 대한 기초적인 걸다 배웠습니다. 거기에 더해가고 또 뭐도 배웠어요? 조동사도 배웠죠? I can speak라는 이 조동사 같은 것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중급 초급 단계 이 영어법에서는 동사 중에서 우선 사역 동사와 지각 동사라는 걸 동사의 추가적인 기초 영문법에서 했던 것에 더해서 동사의 추가적인 사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사역동사와 지각동사가 무엇인가 하는 걸 공부를 해보죠. 사역동사, 사역이라는 건 뭡니까? 이 한자를 보면은 더 분명하죠. 이건 일사자입니다. 일을. 역은 누구한테 시킨다. 그런데 일을 시키는 동사.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한테 무엇을 시킬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 시킬 수도 있죠. 뭘 하도록 이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어가 A가 목적어 B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동사 이걸 사역 동사라고 그런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make, let, have 같은 동사인데요. make 내가 무엇을 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let 나를 뭘 하도록 시킨다. Let 나를 하도록 have 뭘 하게 요구한다. 나도록 뭘 여게 나더러가 아니죠. 주어가 목적어에게 뭘 하도록 시키는 것이 이게 make, let, have가 제일 대표적인 그런 동사입니다. 이거 등하는 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역 동사는 make 뭘 하도록 만든다. Let 뭘 하게 한다, have, 뭘 하게 한다, 이것도, 이렇게 하고. 그 대신, 이 사역동사를 쓸 때는, 주어가 목적어에게 뭘 시키는 건데, 뭘 하도록 하는 건데, 그 동사가 나오면 그 동사는 원형으로 바꾼다. 동사는 원형으로 바꾼다. 그겁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사역동사는 뭐예요? A가 B한테 시킬 때 A는 주어고 B가 목적어죠? 목적어한테 뭘 시키느냐? 뭘 시키느냐? 동사를 시키죠. 동사를 시키는데 그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논다. 주어가 목적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한다. 시킨다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보면 더 쉽죠. She made. She. 그녀는 made. 사역동사죠. Me. 나에게. 그러니까 그녀가 나에게 시켰다고 말이죠. 그녀가 나한테 시켰다.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뭘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온다. clean.
청소는 거죠. clean, 이 동사 원형이죠. clean the room, 방 청소를 시켰다. clean the room, 방 청소를 시켰다. She made me clean. 그냥 she made me clean 할수 있는데 뭘 clean을 했는가를 갖다가 설명하겠습니다. The room을 clean 했다. The room은 뭘? clean을 갖다가 지금 수식해 주는 거니까요. 그녀는 나에게 청소를 시켰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father, let me. 이건 누가 누구에게 시킵니까? A가 father고요. 주어가 let me. 나에게 시켰다. 아버지가, 아빠가 나한테 시켰다. 동사 원형, 뭐예요? Read. Read the book. 책을 읽도록 시켰다. 아빠가 나한테 책을 읽도록 시켰다. 너책 읽어 해서 아빠 나한테 책 읽게 했다 그 말이죠. 책 읽게 했다. 자, 주어가 누구한테? 주어가 목적어한테. 그 목적어가 뭐하도록 뒤에 있는 동사를 하도록 시켰다. 이게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다음에 지각동사. 지각은 여기 있죠. 여기를 알게 된단 말이죠. 각은 뭐예요? 감각하는 각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서 자기가 알게 된다. 그래서 뭐 들어서 알게 되거나 냄새를 맡아서 알게 되거나 그 다음에 피부로 느껴서 알게 되거나 마음으로 느껴서 알게 되는 것도 그러니까 일종의 지각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감이 아니고 육감 또는 오감 중에서도 머릿속에 생각에 의해서 뭘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생각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지각동사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See, watch, see나 watch. See는 그냥 보는 것이고 watch는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hear, feel, 듣다. 우리 감각기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보고 듣는 것이죠. 되게 보고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느낌 느끼는 게 있죠 느끼는 거 이런 것을 지각동사라고 그러는데 그때도 지각동사 한 다음에 뭘 목적어가 나온단 말이죠 목적어 주어 지각동사 목적어 아까 뭐나 마찬가지 사역이나 마찬가지죠 여기도 뭘 써라 동사 원형을 써라 그러니까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나 형태는 마찬가지입니다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는데, 예. 자, 그 대신 이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지각하다. 지각하니까 본다랄지, 듣는다랄지, 느낀다랄지. 뭐에서는, 사역동사는 주어가 목적어에게 그 동사를 시킨다. 그랬죠? 여기서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지각한다, 안는다, 안다 그 말이죠. 듣는다, 느낀다. 네. 주어가 이건 뭐가예요? 주어가 듣고 느끼는 겁니다. 주어가 듣고 느끼는 것. 사역동사는 뭐가? 목적어가 하는 거였죠. 목적어에게 시키는 거였는데 이건 주어가 듣고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 heard the bird sing. I가 주어죠. 내가 heard 들었다, 들었다. 지각했다 그 말이죠. 뭘 들었다? The bird sing. 그 새가 뭐 하는 거?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그 새가 노래하는 걸 들었다. 동사 원형이 나왔죠? 그러니까 나는 그 새가 노래하는 걸 들었다. 그 다음에 I felt. 나는 느꼈다. 뭘 느꼈어요? The ground를 느꼈다. The ground. 난 여기는 새를 세 봤다. 무엇을 봤어요? 새를 뭘 들었어요? 새를 들었죠. 새가 뭐 sing 노래를 들었다. 나는 bird sing 새의 노래를 들었다고요. 여기는 I felt 나는 느꼈다. 뭘 느껴요? The ground 땅을 느꼈다. 땅이 어떻게 하는 거? Shake 하는 거.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거나 옆에 뭐 건물이 무너졌구나 뭐 이렇게 하면 땅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I felt the ground shake. 이것이 대표적인 지각동사입니다. 제 대표적인 건 뭐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제일 대표적인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동사 지각동사 중에 참고해야 될 한 여기 세 가지 정도 중요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쩌면 예외적인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외 없는 규칙이 없다 그러죠. 예외 없는 규칙이 없다,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 그 예외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미 많이 굳어져 있어서 사용 얼고 많이 굳어져 있어서 어떤 일반적인 법칙으로 묶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동사 배울 때도 불규칙 동사 배웠죠. 불규칙 동사 예를 들어 see, saw, 그 다음에 run, ran 이렇게 본다랄지 달린다랄지는 얼마나 많이 쓰는 기본적인 동사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미 어떻게 하기 전에 규칙으로 만들기 전에 어떤 규칙을 만들었어요? 현재 동사에다 ed를 붙인다. walk, 걷는다 하면 walked 이렇게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규칙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speak, 말한다, 하도 이미 썼기 때문에 그걸 갖다 spoke라고 옛날에 썼기 때문에 그 과거는 spoke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외적인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쓰이고 중요한 거니까 그런 상황들은 잘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냥 규칙만 외우기도 나쁜데 그 예외적인 것들이 알으면 안 되는 그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사역동사 어디 있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make, 그렇죠? make, 그 다음에 let,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have 있었죠? make, let, have가 이제 대표적인 사역동사였는데 get이라는 사역동사가 있는데 get이라는 뭘 하게 만들었다 하는 get이라는 사역동사는 뭘 하게 만드는 것이죠? get이라는 사역동사는 다른 동사들은 어땠어요? 그 사역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죠? 동사 Father, let me clean the car. 차를 청소하게 했다. 또는 fix the car. 차를 고치게 했다.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사역동사지만은 목적 보호로 투부정사를 취한다. 투부정사. 예를 들어서 He got his dog. 그는 그의 개에게 시켰다고 말하죠. 사역이니까 뭘? Jump. 동사 원형이니까 jump가 나와야죠. 그런데 이 get을 쓸 때는 동사 원형을 쓰지 않고 to 부정사를 쓴다. to 부정사, to jump. jump 하게. He got his dog to jump.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적인 법칙에 맡겨자 그러면 뭔데? 일반적인 규칙에 맡겨자 그러면 he got his dog jump인데 여기는 he got his dog to jump다. 그러니까 get이 나왔을 때는 사역동사로 그때는 뭘 써라? 동사 원형을 쓰지 않고 to 부정사를 쓴다 이 말이죠. 그 누가 개가 점프하는 거죠. 개가 점프예요. 그 다음에 지각동사는 마찬가지였죠. I saw you dancing. 이건 누가 댄스를 누가 합니까? I가 합니까? You가 합니까? You가죠. You dancing. I saw you dancing. 이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각동사도. 지각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동사가 나오죠.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가 원형으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원래는 I saw you 뭐라 해야 돼요? dance가 되겠죠.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이것이 동사 원형이 아니라 현재 분사 ing가 붙은 현재 분사로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렇게 써야 된다가 아니고요. I saw you dance인데 어떻게 I saw you dancing 이렇게 현재 분사로 바꿔 쓸 수도 있다는데 이건 뭐 그러냐면 그 이미 그 동사하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강조할 때는 이런 현재 분사형으로 ing 분사형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 saw you dance가 아니고 I saw you dancing 해도 상관이 없다. 춤추는 것을 지금 춤추고 있다는 걸 진행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걸 갖다 강조하려고 dancing이라고 합니다. I saw you dancing. 너 춤추는 걸 보고 있었다.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동사 help. 이건 목적보로 help도 마치 she helped me. She helped me. 그녀는 나를 도왔다고 말이죠. 뭐 to clean the room이었죠. 앞에서 봤죠. clean the room. 이건 뭐지? 사역 동사. she made me clean the room. 그렇죠? she 뭐 have me clean the room 또는 she let me clean the room 이렇게 이게 clean인데 여기에 뭐가 됐어요? to 부정사나 그다음에 동사 원형을 취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동사 원형을 그다음에 cleaning은 요 위에 있는 뭐 지가 to clean the room 그다음에 이거 클리닝보다도 동사 원형 클린을 쓸수 있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원칙이 동사 원형을 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녀는 내가 모으는 것을 방 청소하는 걸 도와주었다. 이렇게 헬프는 뭘쓸 수도 있다. 투부정사를 쓸수 있다. 동사 원형 대신에 원형 대신에 투부정사를 쓸 수가 있다. 이건 이제 클린으로는 게 낫겠습니다.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사역 동사하고 지각 동사. 이번 시간에 뭐, 그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부하신 걸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지를 체크해 보십시다. 다음 문장을 해석을 하라고 그랬죠? Father made me clean the car. Father made. 사역 동사죠? Me. 나에게 뭘 이제 사역동사니까 뭐예요? 뭘 시키겠죠? 뭘 시켜요? Clean the car, 차를 깨끗하게 하라고 세차한다고 그러죠? 아버지는 나에게 세차를 시켰다. 과거니까 made 과거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세차를 시켰다. 차를 깨끗하게 닦으라고 시켰다. 그 말이죠? Mother, let me read books. 엄마는 나에게 let me 하게 했다고 말이죠. 나에게 하게 했다. 뭘 하게 했어요? Read 책을 읽게 했다. Read the book 책을 읽게 했다. 어머니는 나에게 책을 읽게 했다. I heard a boy singing. 나는 그 소년이 heard 이건 지각동사니까 이건 지각동사니까 누가예요? 주어가예요? 목적어가예요? 목적어가죠? 내가 노래하는 게 아니라 I heard the boy singing. 지금 the boy is singing. 그 소년이 노래를 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때는 뭘 쓴다고 그랬어요? 원형을 동사 원형을 쓴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각 동사에서는 동사 원형을 씀과 동시에 ing 현재 분사형을 쓴다고 쓸 수도 있다고 그랬죠. 뭐 하기 위해서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그 소년이 노래하는 것을 singing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singing 노래하고 있는 거 하고 있는 노래를 들었다. 그러면 노래를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I felt my hand shake. I felt 나는 느꼈다. My hand 내 손이 어떻게 하는 거? shake 내 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왜 그럴까요? 어디 아프죠? 또는 추워서 흔들릴 수도 있지만은 뭐가 지금 몸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근데 흔들리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I felt my hands shake. 흔들리는 것을 felt 느꼈다. 그 말이죠.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She watched the girl. She watched the girl. She watch는 뭐예요? 보다 지각 동사죠. The girls 그 소녀들이 지각동사는 누가예요? 주어갑니까? 목적어갑니까? 지각동사는 목적어가죠. 사역동사는 주어가고요. 그러니까 girls, 그 소녀들이 뭐 하는 것을 뭐 뒤에 지각동사하고 사역동사가 뭐냐고 뭐가 와야 돼요? 동사 원형이 와야죠. dance. She watched the girls dance. 춤추는 것을 봤다. 다음에 to가 오는 것은 뭐만? get이라는 그런 사역 동사 왔을 때는 to 부정사를 쓴다고 그랬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와요. 동사 원형을 쓴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Mr. Brown had me. Brown 씨가 had me 나에게
시켰다고 말이죠. 사역동사니까. The computer, 컴퓨터를 고치게 시켰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동사에 원에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원에 나온다고 했죠. Fix the computer. Mr. Brown had me fixed. Brown. 이건 had는 이제 have의 사역동사, have 사역동사의 과거죠. Mr. Brown 씨는 나에게 컴퓨터를 고치게 했다. 고치라고 시켰다. 됐죠? 그다음 다음 밑줄 치는 것을 바르게 고쳐 뭐가 좀 틀렸다는 얘기죠. 뭐가 틀렸나 봅시다. Please let me to go home. Please let me. 이건 사역인데 뭐 부탁하는 사역이죠. 나좀 가게 해달라. 나 가게 해달라. Let me. 나를 갈수 있도록 그렇게 시켜달라. 허락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Let me go. 그때는 원형을 쓴다고 그랬죠. 원형. Let me go. Please let me go. Please, 어디에? Home에. 집에 가게 해주세요. Please let me go home. 집에 가게 해주세요. 이건 뭐 여러분이 아주 잘 외워서 쓸수 있는 그런 문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걸 몰랐다는 사람들은 적어가면서 자꾸 반복해서 Please let me go home. 이렇게. Please let me go home. 그냥 오히려 제일 간단하게 Let go. Let go. 가게 놔둬, let go, let me도 아니고 let go 또는 let me go, let me go 이렇게 let me go 하면은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명령 그런 식이죠. 거기다 좀 겸손하게 부드럽게 하려면은 please let me go, please let me go, let me go please. please는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please let me go home. I saw him ran on the ground. I saw him. 나는 그를 보았다고 말이죠.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ran. 그가 달리는 거. 이렇게 목적어가 뭐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건 ran인데 뭐예요? I saw가 과거니까 ran이라고 바꾼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는 사역동사나 직역동사는 여기에 동사 원형을 뭐로 온다? 원형으로 온다고 그랬죠? 원형. 그러니까 I saw him running on the ground가 되겠죠? 또는 run on the ground. 이게 직역동사 할 때는 ing를 붙이면은 진행형을 강조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I saw him running on the ground 하거나 원칙적으로 I saw him run on the ground. run이나 run을 running을 다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she got us being quiet. she got us get 사역동사는 특징이 뭐였어요? 다른 건 전부 다 동사 원형이 오는데 이 get 과거는 got이고요. She got us 그는 우리에게 quiet 조용히 하라고 시켰다. be는 조용한 상태를 얘기하죠. 그때는 get은 뭘 쓴다? to 부정사를 쓰라고 그랬죠. to 부정사를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she got us to be quiet. to be quiet. 됐죠? 이건 좀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고,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확인해 가면서 여러분이 잘 풀었나를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ather made me 나에게 뭘? 차를 청소하도록 시켰다. 나에게 새 차를 시켰다. Mother, let me read the book. 엄마는 나에게 책을 읽도록 시켰다. 책을 읽도록 시켰다. I heard a boy sing. 나는 그 소년들이 무엇을 들었다?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원래는 sing이죠? 그런데 singing을 쓸 수도 있다 그랬죠? 노래하는 걸 들었다. I felt my hand shake. 나는 나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다음에 she was the girl. dance, 뭐예요? watch의 직역동사니까 dance죠? dance. to dance가 아니고요. 뭘뭐 때만 to dance예요? get이라는 사역동사만 나왔을 때는 to dance죠. Mr. Brown had me fix the computer. 브라운 씨는 나한테 컴퓨터를 고치도록 시켰다. fix. 동사 원형입니다. 그 다음에 please let me to go home. let me go. let me go. Let me go home. I saw him ran on the ground. I saw him
run on the ground. 동사형, 동사의 현재형, run. 또는 현재 분사형, running, running. 이렇게. 이건 현재 진행되는 걸 강조할 때 쓴다고 그랬죠. She got us being quiet. get이라는 동사는 예외적으로 뭘 쓴다? to 부정사를 쓴다 그랬죠. being의 원형은 뭡니까? be죠. be의 to 부정사는 to be. 그러니까 she got us to be quiet. 그 여자는 우리에게 조용하게 하도록 시켰다. 조용하게 하라고 시켰다. 됐죠? 자, 이번 시간에는 뭘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까? 사역동사하고 지각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사역동사는 주어가 목적어에게 무엇을 시키는 거고요. 엄마가 나한테 청소를 시키거나 아버지가 나한테 책을 읽도록 시키거나 지각동사는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이것은 누가? 동사로 하는 것은 목적어가 하는 것입니다. 목적어가 무엇을 하는 것을 내가, 주어가 보고 듣고 듣겠다. I heard this birthing. 그 새가 노래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노래하는 게 아니고요. I felt the ground. 땅이 흔들리는 것을 내가 주어가 느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get은 뭘 쓴다? to 부정사를 쓴다. 그 다음에 지각동사일 때는 동사 원형도 쓰지만은 이렇게 뭐또쓸 수도 있다. 현재 분사형 ing를 붙여서 하고 있는 거 진행되는 것을 쓸 수도 있다. help는 뭐또 써도 괜찮고 to 부정사를 써도 괜찮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도 괜찮다. 예외적인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셨고 정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몇 가지 상황이 있겠죠? 우선 보니까 쫙잘 풀었어요. 설명도 뭐 들을 필요도 없이 되게 아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번 복습했구나 하고 다음 시간에 넘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뭔가를 이것 중에 뭘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get이라는 동사에 to를 쓰는 걸 몰랐구나. 그 다음에 여기 동사 원인이 되는 걸 몰랐구나 하면 그걸 갖다가 지금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공부하고 끝낼 수도 있고요. 또한 가지 방법은 그렇구나 하고 알고 다음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사 중에서 사역 동사와 지각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공부하실 만하셨습니까? 괜찮습니까? 자, 저는 이화국입니다. 기초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요. 이화국이고요. 제 홈페이지 주소 나왔고 그 다음에 이 검색어가 나왔습니다. 이 EG4K 검색을 하면은 74개 정도의 그런 강의가 최종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일일이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보기 나쁘면은 어디에서 이건 제 말하자면 교실입니다. 학습 교실이에요. 학습당입니다. 학습당에는 그런 영어 문법이랄지 영어 회화랄지 심지어는 인성교육이나 환경교육이랄지, 기후변화교육 같은 그런 아주 주옥 같은 그런 강의들이 주권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서 이용하시고 친구들한테도 권장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좀 찡그리지 않고 쉽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들어오실 거죠?